F19대회 킹오브킹즈 제1경기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김영준 선수 입장. How long you think it was gonna take before we got here? Now you gotta prove yourself all over again. Come on. 자 이제 오늘 AFC 19 뜨겁게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계약체 중 맞대결인데요. 먼저 김영준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팀 파시 소속 19살의 젊은 선수의 180cm의 신장입니다. 아, 키도 크고 체중도 육중하고 이번 경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데뷔전을 치른 이 두 선수는 엔젤스 비기너즈 리그 출신이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히어로즈 리그를 뛰어넘어서 바로 AFC 본무대로 올 정도로 격투기 관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육성 브랜드를 거쳐서 본무대, 그것도 데뷔전이 되겠는데 우리 김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이겠지만 데뷔전 기억나십니까? 아, MMA 데뷔전 기억납니다. 아,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때 MMA란 문화가 일본이 좀 앞서 있었는데 일본 네. 선수가 되게 월등히 잘할 거라고 하는 선수를 제가 데뷔전에서 꺾었어요. 그래서 예. 우와 한국 선수인데 잘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시합에 데니스 강한테 바로 졌죠. 그날 토너먼트를 열렸는데 제 데뷔전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니스 강을 꺾기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 스토리가 여기까지 이어져 왔네요.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뭐 어떤 스포츠도 그렇겠습니다만 뭐 직업도 마찬가지고 데뷔전 그 첫 번째라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떨리는 순간입니다. 뭐 시작의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두 선수 모두 데뷔전이라는 무대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떨리는 만큼 또 그런 감정들이 흥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격투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뷔전에 두 선수가 붙으면은 굉장히 빠르고 이런 강렬한 경기 진행이 되고 1라운드 만에 KO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을 살짝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민훈 선수 입장. 자 이제 마찬가지로 데뷔전을 갖는 또 다른 선수 정민훈 선수입니다. 춘천 팀 매드 소속이고요. 29살 183cm의 신장입니다. 아, 정민훈 선수도 말씀드린 대로 엔젤스 비기너즈 리그 출신이고요. 여기서 인정을 받고 바로 AFC 본무대로 넘어왔습니다. 김영준 선수랑 정민훈 선수가 뭐 키나 몸무게나 스펙이 거의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은 정민훈 선수가 나이가 10살이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서 또 오는 이 노련함, 이런 침착함이 오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단체의 내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경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야겠죠. 네, 지금 관중들 앞이고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두 선수 다 팀에서 훈련의 도움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의 본인의 그 의지와 마음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시합 차이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줘서 존재감을 나타냈느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특히 정민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타격 전문가인데 이 데뷔전의 긴장감, 이 흥분 그리고 타격이 섞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 KO를 진짜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과연 사실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FC 19대회 제1경기.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계약 최종 맞대결입니다. 춘천 팀 매드의 정민훈, 팀 파시의 김영준이 만났습니다. 나이는 10살 차이고요. 신장은 정민훈 선수가 3cm 우위에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과 MMA 스타일의 맞대결입니다. 최종 90kg 대한민국 팀 파시 소속 히포 김형준. 먼저 팀 파시의 김영준이 소개됐습니다. 와, 광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펀치력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마선 레드 코너 신장 183cm 체중 90kg 대한민국 춘천 팀 매드 소속 롱스톤 정민훈. 이어서 춘천 팀 매드의 정민훈 선수 소개됐습니다.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보입니다. 정민훈 선수. 2라운드로 진행이 아, 두 선수 모두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요. 아, 기대됩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첫 경기가 그날 대회 전체 분위기를 조금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첫 경기가 좀 화끈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나중에 우리 차도르 의원도 김재영 선수의 첫 경기 준비해 주시고요. 네,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수와 정민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파란색 트렁크의 김영준, 검은색 트렁크의 정민훈 선수 출발했습니다. 데뷔전 치고 상당히 침착하네요, 양 선수. 네, 일단 헤드킥 한번 뻗어봤던 김영준. 두 선수 모두 오소독스 스탠스고요. 몰아붙입니다. 오, 자 계속해서 펀치러시 들어갑니다. 김영준. 자 안쪽 들어가는데요. 아 시작부터 뜨거워요. 양 선수 펀치를 교환합니다. 자 김영준 선수 어퍼컷이랑 라이트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오 하지만 정민훈 선수도 정타 꽤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가드를 내리고 지금 양 선수 모두 계속 주먹을 뻗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데뷔전 대 데뷔전에 다운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복부에 지금 계속 펀치와디 캡까지 올려주는 김영준. 침착하고 체력 안배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보다는 먼저 KO를 시키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의 의지를 서로 표현했고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차분한 시합 운영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생각됩니다. 저는 두 선수 모두 뒤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라운드 시작부터 몰아붙였습니다. 자, 치열한 더티복싱 싸움 서로 클린치 해주면서 패가 꽂아놓고 있습니다. 양 선수. 네. 자 김영주 계속 압박해주죠. 안내쇼 랩 들어왔습니다. 아 이미 얼굴 많이 붉어졌어요 정민은. 자 정민은 선수의 정타 들어갑니다. 네. 아 양 선수 마치 좀비처럼 지금 싸우고 이거 싱글렉 잡아줍니다. 김영준. 자 김영준 선수의 저 테이크다운은 약간 생존성의 테이크다운이죠. 자 목 조심해야 되죠. 네 길로틴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 빠져나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직 1라운드 3분 넘게 남아있습니다. 뭐 체력 안배 이런 거 없어요. 네, 바로 물어붙였습니다. 라이트 들어갔고요. 자 쇼더퍼 닉핵. 자 근데 확실히 초반부터 체력 안배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든 탓에 두 선수 벌써 2분이 지났지만 살짝 스피드가 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출혈도 좀 발생을 했고요. 정민은 다시 한번 닉핵 올려주는 김영준. 자, 클린치 싸움 치열합니다. 서로 목 잡으려고 하고 있죠. 네. 킥 걸려줍니다. 지금 세컨 쪽에서 김영준 선수의 세컨 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목 잡고 니키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한 치의 양보도 없네요. 양 선수. 네. 약간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시 니키. 오른손 싸워. 오른손 놀면 안 돼. 이 정말 신은 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데뷔전 선수들끼리의 경기가 또 이 맛이 있죠. 그렇죠. 우리 후배들 이렇게 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임재영 선수. 네, 초반 의지적인 예. 상황에서 불꽃이 튀어나왔고요. 이제부터 운영 문제인데 사실 김영준 선수가 잘한 거는 상대는 케이지 쪽을 잘 몰고 있어요. 그렇죠. 케이지 쪽으로 몰고 나서의 케이지 활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정민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케이지. 자 지금 한 명 정민은 들어갔어요. 하지만 레프트 뻗는 김영준. 지금 또 다시 들어갔는데요. 네 김영준 선수가 정타를 꽤 많이 꽂아놓고 있죠 이제. 네. 자, 지금은 살짝 경기가 기운 것 같지만 또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90kg이기 때문에 펀치 한 방만 제대로 터져도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네. 김영준 선수가 상대를 케이지로 몰고 나서 케이지의 활용적인 운영면을 조금 더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민훈 선수는 지금 일단은 거리나 위치 싸움에서 내놓고 그다음에 계속 그 거리적인 모드다 그냥 싸움을 계속 지지 않고 해내겠다는 의지적으로만 보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맞받아치는 네. 것보다는 좀 운영적인 네, 부분이 저렇게 필요하다라는 가게 되면은 저렇게 가게 되면은 정민훈 선수의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살짝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예, 지금 계속 1라운드는 예. 팬스 쪽에 몰린 쪽은 예. 정민훈 선수입니다. 예예. 돌려놨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포지션 돌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쌓아야 될 텐데. 니킹. 로블로인가요? 일단 좀 로블로 어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잠시 중단됐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시합 중에 한 50% 이상이 케이지 안쪽에서 싸움이 케이지 쪽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케이지 활용 운영이 MMA 시합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케이지 레슬링적인 운영은 아 김용수 선수가 조금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몰아가는 운영에서는 좋았는데 그 몰고 나서의 그거를 케이지 활용에서는 그렇게 뭐 이점적으로 잘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정민훈 선수. 예, 김영준 선수가 KG로 몰고 나서 KG 활용에 대해 있었으면 정민훈 선수의 체력을 훨씬 더 깎을 수 있었죠. 예. 그런데 두 선수 다 대비적인 면에서 대비전적인 면으로 본다면 네,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양 선수 모두 1라운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거칠게 쉬고 있죠. 그렇죠. 네네. 입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레그킥 정민훈. 다시 한번 펀치로 반격합니다. 이제 1라운드는 남은 시간은 30여 초입니다. 자, 크게 위드럽니다. 무게 싣고. 네. 마찬가지인 정민훈 선수. 자, 안쪽 들어갔습니다. 네. 자, 쏘다 들어갑니다. 자, 좀 데미지 있는데요. 김영준. 자, 들어오라고 도발. 들어오라고 또. 남은 시간은 20초. 자, 여기서 테이크다운 가나요? 오, 넘어갑니다. 자,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자, 물론 방금 그 테이크다운은 데미지는 크게 없었지만 저기 점수로는 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난타전만 보면은 또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저 테이크다운이 또 채점을 하는 부심들 입장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판정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이 테이크다운은 컸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데뷔전인 만큼 체력 안배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는 1라운드밖에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정신력 싸움의 영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고무적으로 본 것이 양 선수가 펀치를 교환할 때 눈을 감질 않아요. 네. 끝까지 상대를 응시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장면이. 네. 저기 사실 데뷔전 처음 경기를 프로 경기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관객들도 많이 있고. 네, 서로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겠다라는 의지로 저렇게 펀치를 휘두르는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의 데뷔전 보시니까 좀 김정은 선수도 과거 생각이 나시나요? 예. 너무 뜨거워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관객들의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의지하고 예, 준비된 면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프로 선수로서 본다면 아까 자기 위치 활용 능력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이 쉬는 시간 동안 세컨 쪽에서도 예, 그렇죠. 작전 지시가 있었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양 선수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양 선수의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한번 높게 킥 올려봤던 김영준. 자, 너무 가까웠죠. 네. 자, 머리 맞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자, 붕붕 훅. 오, 오른손. 자, 다시 한번 반격합니다, 김영준. 오, 이번엔 교차했어요. 펀치 러쉬. 자, 2라운드도 시작부터 체력 안배가 없네요. 네. 돌진합니다. 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펀치를 교환했던 양 선수 이제 다시 K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경기의 흐름은 1라운드랑 크게 다름이 없네요. 네, 난타전 이후 KG 레슬링으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김영준 선수가 KG 레슬링을 주도하고 오! 다시! 테이크다운 성공하는 김영준입니다. 자, 바로 앞 가드. KG 쪽에 몰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레슬링이나 테이크다운적인 부분에서 KG가 있기 때문에 공간력이 적어지고 테이크다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테이크다운 오늘 두 번째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김영준 하프가드 잡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게 양 선수 모두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라운드 싸움을 할 때. 그렇죠. 지금 정민훈 선수는 공간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고요. 네. 김영준 선수는 펀치로, 장펀치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스탠딩에서 타격적인 부분은 지켜보셨는데 이제 그라운드 싸움 또 어떨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포지션은 길어질수록 뭐 당연하죠. 네,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한테 유리해지고요. 네, 그리고 경기는 2라운드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정민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포지션적인 면에서 정민우에서 KJ에 몰린다든지 테이크다운을 당한다든지 지금 계속 불리한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지금 데뷔전이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이 이제 시합의 승패를 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3분 정도가 남은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리 빼내나요? 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정민우 선수고요. 자, 빠졌어요. 와 다시 넘기네요. 빠지면서 사이드 잡는. 자 뒤 잡히는 거 조심해야죠. 아 백 잡히는 건 좋지 않은데요. 네. 상대방이 안 보이는 자세에서 방어를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자, 계속해서 파운딩 가해주는 김영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은 김영준 선수가 지금 계속 팔을 파는 걸 내주고 있거든요. 네. 저 팔을 판 이점을 좀 활용해서 포지션을 바꾸려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아하. 정민우 선수가 지금 포지션을 회복한다는 의지는 없고 그냥 파운딩을 하면서 계속 지지 않겠다는 이런 투지적인 위지만 보여줬거든요. 사실 MMA에서 포지션과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빨리 이스케이프를 해야죠. 이스케이프를 시도하고 해야죠. 그렇죠. 네네네. 이러다가 경기가 끝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네. 네.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정민우 선수가 이스케이프의 목적을 갖고 포지션을 회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 팔을 판 저 언더욱 상황이 네. 굉장히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정민우 선수가 오 그런데 돌려봤습니다. 예. 자 정민우는 지금 상위를 잡았는데요. 역시 미끄럽다 보니까 네. 지금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포지션이 밀릴 때마다 우선적으로 포지션 싸움을 하거든요. 네. 정민우 선수는 자기 불리한 위치나 상황을 내주고 거기서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방금 같은 경우도 정민우 선수가 백을 한번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김영준 선수는 거기서 대항해서 포지션 싸움을 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상위 포지션을 네. 점유했고요. 네. 김영준 선수가. 자 이제 남은 시간 50초. 지금 무릎을 넣으라고 세컨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손목 컨트롤도 시도하려고 했었네요. 예.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좀 많이 지칠 대로 지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김영준 선수도 체력이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정민우 선수가 포지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김영준 선수는 오히려 이럴 때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정민우 선수의 체력이 더욱더 네, 그 자격 계속 위치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서 자꾸 불리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서 네. 오히려 김영준 선수가 체력이 아껴지고 정민우 선수가 더 체력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10초 눌러줍니다. 김영준 자 계속 파운딩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경기 양 선수의 아주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예상을 한 대로 네, 데뷔전답게 처음부터 난타전 네. 그리고 이 흥분 네, 이런 좀 화끈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려했던 대로 체력이 방전이 되면서 조금 더 정신력이 좋았고 조금 더 체력이 남아있던 김영준 선수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는 포지션적으로는 김영준 선수가 계속 우월한 시합을 했고요. 네. 난차전에서의 공방에서는 정민우 선수가 어떤 같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이렇게 프로적 이미지적으로 본다면 계속 불리한 상황의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짚어주신 대로 이 김영준 선수가 케이지 레슬링에서 예, 우위를 예, 점했고 예, 예. 그게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예.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양 선수의 판정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팬들의 또 내빈들의 박수를 받은 신인들이고요. 제1경기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 박우철 20-19 배신 김승훈 20-18 배신 이정수 20-18 3-0으로 만장일치입니다. 블루코너 김영준 선수의 승리입니다. 팀파시의 김영준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19살에 데뷔전을 치르는 김영준 선수인데 첫 경기 너무 깔끔했습니다. 네. 네. 난타전 말고는 큰 위기가 없었죠 사실.
자, 이렇게 정말 신인들의 그 뜨거운 무대를 함께 보셨고요. 사실 뭐 이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정민우 선수도 김정우 선수가 짚어주신 그런 부분 좀 이번에 자양분으로 삼아서 네. 다음 경기는 또 준비를 잘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두 분 다 이제 데뷔전 시합을 하면서 이겼고 졌고 승패를 떠나서 본인들의 발전해야 될 부분이 드러났으니까요. 네? 앞으로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승패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부는 아니니까요. 또 얼마나 이제 또 이 신인들이고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네. 네네. 앞으로 이 김영준 선수와 정민우 선수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승리 인터뷰 잠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을 먼저 좀 고르시고요. 많이 힘드시죠? 예, 마스크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C 19경기 첫 번째 승리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볼 텐데요. 오늘의 승리자는 우리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면 꼭 두 경기는 이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챔피언 타이틀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 데뷔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데뷔전을 승리로 첫 단추를 아주 잘 끊는데 오늘 승리 소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승리 소감 먼저 한번 듣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 저희 팀 감독님이랑 같이 훈련해준 팀원들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감독님은 제가 원투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프로 데뷔까지 좀 빠르게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시합하기 전에 출사표로 세게 때리고 세게 던지고 세게 꺾고 세게 조른다 했는데 네, 꺾기랑 조르기는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고요. 네, 그래도 세게 때리는 거는 좀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이 기분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영주 선수 나이가 이제 만 19세입니다. 이제 02년생인데요. 어떤 한 네, 많이 놀랍죠. 네, 02년생입니다. 2002년생이라고 실력 때문에 놀란 거니까 네, 동안은 아니시네요. 02년생인데 프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월드컵 베이비네요. 언제부터 네. 격투기를 입문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김정수 선수 데뷔 년도가 격투기 입문은 그러니까 종합 격투기 입문은 19살 때 02년인 것 같은데 체육관 일반부로 네. 다시 갔다가 네, 매일 미트도 잡아주시고 네, 그래서 좋아가지고 더 운동하고 싶어서 선수부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만에 이런 무대에서 승리를 거둔다니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선수와 자, 그럼 데뷔전을 이제, 가졌을 때 이제 태어난 나이가 어린 네.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데도 프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준 선수의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합부터는 마이너스 90은 제가 완전히 평체보다 높게 나간 거여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다음에는 감량 좀 해서 77kg 웰터급 그래서 챔피언 먹는 게 일단은 목표고 네, 꿈은 크게 가지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웰터급에서도 챔피언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 있을까요? 네, 뭐 감독님이랑 팀원 아니면 당연히 부모님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웰터급에서 우리 AFC를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되길 희망하면서요. 오늘의 1경기 승리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이 김영준 선수 웰터급 챔피언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